보여드릴게요. 이 노란색 논스틱 이거 뭐예요? 그냥 이름 그대로 들러붙질 않아요. 자,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꼭 한식만 드시는 가정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서 뭔가 이런 오븐 그릴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다가 막 치즈 그라탕 같은 걸 한다거나 그쵸? 그런 요리들을 하실 때 생각해보시면 많이 들러붙어요. 버터 요리하실 때도 많이 들러붙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막 그게 막 벗겨지면서 어머 이거 먹어도 돼? 막 걱정되실 때 있죠. 들러붙을까 봐. 완전 공감. 삼겹살 구울 때도 삼겹살을 딱 이렇게 집었는데 거기에 호일이 같이 붙어. 이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 몸에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자, 이건 들러붙지 않게 논스틱으로 아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코팅 처리가 아예 하나 싹 잡아놨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잡아놨다. 이렇게 논스틱. 코팅. 진짜 싫죠? 너무 싫어. 정말 호일 찢겨져 나오면 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격자 무늬가 또 한번 들러붙지 않게 하는 뭔가 비법이 아닐까. 레이놀즈만의 시그니처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반사판 대봤대요. 오, 진짜 확 쌌나. 오. 자, 사진 찍으실 때 살짝 아래로 가시잖아요. 셀카. 셀카 넣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호일만 해도 그러니까 집에서 좀 즐겨서 요리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 캠핑 갔을 때도 치즈 가지고 요리 애기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치즈 필수죠. 막 콘치즈 같은 것도 해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논스틱을 한번 딱 깔아가지고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아니면 진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 미니 오븐, 캠핑 미니 오븐이 있어요. 그 미니 오븐을 꼭 가져가신 다음에 전기 어떻게 연결하셔가지고 오븐기로 구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호일을 되게 잘 깔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다 들러붙고 심지어 한 판 다 버리고 맞아요. 그 위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까지. 캠핑은 사실은 타이밍이 타이밍이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자 논스틱까지 만나보시면서 네. 여기 앞에 칼날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안 돌아가지 않게 꼭 눌러주시면 종이가 뚜루룩 말려 올라가면서 잡아주는 역할까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저희 BPA 프리부터 시작해서 FDA 공인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한번 편하게 한번 논스틱 호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랩도 꾸러미 안에 하나 아니라 두 개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헤비듀티 호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두 개씩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가격 너무 좋고 네? 이 레이놀즈가 사실 되게 저렴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쵸? 내가 어쨌든 안심하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부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고 레이놀즈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지 못하시는 게 바로 레이놀즈거든요. 그쵸? 특히나 아마 저랑 되게 공감하실 게 신랑이랑 둘이 살 때는 레이놀즈를 사지 않아요.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 레이놀즈를 찾게 됩니다. 뭔가 그래서 이거 단품으로 구매하시면요. 네. 20% 수선 할인 대전 20%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꾸러미에다가 같이 구매하시면 특히 요 대하 같은 경우는 30% 꾸러미 쿠폰 네. 그리고 10% 단품 쿠폰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수산대전 네. 20% 쿠폰까지 세 가지의 쿠폰이 중복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오아시스에서 그만큼의 쿠폰 가격 혜택만큼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네. 여러분들은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좋은 혜택으로 좋은 물건을 가져가시라.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할게요. 왜 그래요? 응? 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저게 바로 허브 연어 스테이크예요. 보시면 저렇게까지 사실은 저거를 거의 중탕하는 거잖아요. 끓이는 거잖아요. 호일을 넣고. 그쵸? 그러면 저 호일이 안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헤비듀티 오일을 썼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열 전도율 보존율이 굉장히 좋아서 연어가 속까지 되게 잘 익고 네. 각가지 진짜 갖고 있는 막 버섯, 감자, 레몬 이런 그 풍미가 엄청 좋아져요. 이 안에 그 향을 다 담고 있는 거야. 훈연. 그러니까 정말 이 호일 자체에서 그걸 다 가득 담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찢어지지 않게 요리가 그냥 제대로 되고 삼겹살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워보니까 이거 진짜 종류별로 다 사야겠어요. 아, 단품은 고객님들 다 사셔야 돼요. 어느 하나 뭘 구워도 사실은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건 호일 하나가 사실 바꾸는 거 솔직히 말하면 일도 아니잖아요. 아, 당연하죠. 뭐 가정을 바꾸는 것보다 호일 하나 바꾸는 게 요리의 퀄리티가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